네, 이렇게 힘 빠지고 힘 없을 때라도 더 밥심. 밥심입니다. 네, 맛있게 대한제일미로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다이어트 중인데 그만할까 봐. 다이어트요? 밥 다이어트 안 하세요? 다이어트 최고입니다. 중인데. 아, 밥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요즘에. 뒷심이 딸리더라고. 아, 요즘은 저지고탄이라고 그냥 밥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저탄고지라고 하지, 통상.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대한제일미로 원푸드 다이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 또 아, 정리해 주실 걱정스럽네요, 그죠? IBK 투자증권의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서 비장합니다. 오세요. 예. 시작도 전부터 벌써 코스피 코스닥 다1.56막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어제 유가 움직임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미국 시장을 지배했는데, 유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먼저 선반영을 일부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가 부분을.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가 먼저 좀 빠지긴 했는데요.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쳐다보니까 미국 선물이 한0.3% 정도 하락세여서 역시 약세가 조금 아주 급하게 빠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또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시초가 국면에서는 다소 좀 경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미국 쪽의 시장 동향을 보면 사실은 어제 결국은 3차 협상이 큰 소득 없이 종료된 점 그리고 10일 날 다시 터키서 협상을 한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리고 WTI 기준으로 장중에 125달러까지 그리고 브렌트유는 139달러까지 장중에 그러니까요. 갔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란 핵협상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 러시아가 끼어 있잖아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란과의 핵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중간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걸 요구하러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이란 교역에 대해서 교역과 투자를 예외적으로 해주고 미국이 이것을 서면으로 보장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 또 거죠. 러시아 거기 또 끼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란 핵 제재의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이 2015년 당사자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란과 관련된 부분을 고집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이란 핵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1000만 배럴 생산하고 500만 배럴 정도 수출하는데 이란이 지금 핵 협상 관련해서 진전이 되더라도 100에서 150만 배럴 정도만 증산이 추가적으로 된다고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500만 배럴이 만약에 제재가 되면 이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BOA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가가 200달러도 갈수 있지 않느냐라고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고유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직은 그러하고요. 독일이 또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그 러시아산 그 오일을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중국이 가장 많고요. 네덜란드 그다음에 독일 세 번째로 많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고요. 한국도 꽤 높은 편,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폴란드, 이태리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일 입장은 거세게 좀 제재에 대한 반대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일 가격 상승세가 계속됐고 다만 이제 알루미늄이나 팔라듐, 구리 등은 일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니켈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밀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 니켈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어제 급등세를 보여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겠고요. 관련주들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스 같은 경우가 짧게만 보시면 차트 하나 그려주시죠. 예, 빅스가 10년 내에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공포지수인데 어제 36.45로 끝났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급등했던 걸 빼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0년 내에 빅스가 거의 최고치까지 저기 올라와서. 폭등한 거는 2020년 3월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코로나 때. 사태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 10년 내에는 거의 뭐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 뭐 대부분 빅스가 35 이상 40 정도까지 가면 사실은 주식을 좀 사야 될 때라고 이제 지표로 삼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빅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공포지수가 근데 급등하고 어쨌든 저 차트 있다고 보니까 코로나 연간에 빅스의 하단부도 평상시 하단부보다는 레벨 업돼 있는 봅니다.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이 장이 열렸네요.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대 중반대 하락세로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하는군요.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한 38.97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뭐 1.6% 정도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수급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빠지면 빠질수록 또 여러 가지 뭐 수급들이 레버리지 관련된 네. 물량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일단 2600포인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지키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여차도 지금 장중에 좀 시작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섹터는 비료 섹터, 역시 비료 쪽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료 쪽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밀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케이지 케미칼, 그다음에 남해화학, 효성 OMB, 뭐 대유, 누보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도시가스도 여전히 이제 가스 관련해서도 전력가스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GSE, 뭐 대성에너지, 뭐 인천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인데요. 역시 도시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LPG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흥부석유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강세로 나타내고 있고 역시 뭐 농업과 관련된 쪽도 남해화학이 같이 맞물리죠. 여성 OMB 이런 쪽이 다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상승 섹터가 상당히 지금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어제 그 유럽 천연가스 그 가격이 또 급등했습니다.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 메가와트시당 270유로로 마감했는데 이게 전일 42% 천연가스가 급등했거든요. 오전 중에 345유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중에 79%나 급등했다가 약간 윗꼬리를 단 겁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30유로 밑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10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10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말 보다는 지금 천연가스가 그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비료나 금속업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예.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비료 업종이나 이 농업과 관련된 이런 쪽이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한 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런던 상품 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이 82%나 급등했습니다. 역대 최고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그 수급들이 숏 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를 잡았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거꾸로 감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급등이 나왔다는 평가가 많고요. 지금 니켈 같은 경우는 약 72% 정도가 스테인리스 강 제조를 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7%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근데 러시아산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순도 니켈의 17%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약세 요인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급등에 따른 뭐 관련 종목들도 이야기들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니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TCC 스틸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현대 BNG 스틸, 뭐 황금 ST, T플렉스, 뭐 유일 에너테크, 뭐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된 니켈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영향이 미칠지 장중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자가 7만 원대가 이제 깨지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장중이긴 합니다만 6만 9천 원까지. 네. 전일 미국장에서도 사실은 반도체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종도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도 좀 좋지 않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도 좋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뭐 사실은 어제도 금융주도 빠졌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방위 산업체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좀 좋았던 부분인데요. 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그래도 좋게 반영하고 있었던 조선주도 오늘은 네. 아까 박민진 의원도 뭐 철강 가격 뭐 이런 부담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뭐 밀 가격 많이 오르고 하면 농부들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드렸던 원자재 투입 가격이 워낙 급등하니까 오히려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거꾸로 이제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상태까지 네. 올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실 수급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쳐다보면은 러시아 관련해서 이슈를 그냥 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러시아만 사태만 놓고 본다면은 러시아가 구입하는 그 글로벌 반도체 관련된 수량이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금액별로 보더라도 글로벌 거래 금액에 러시아가 차지한 비중이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만 갖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수급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네온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장에서 이제 8주 정도의 재고가 있어서 적정 재고 수준이 4주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가격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장기화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뭐 SK텔레콤 통신주가 조금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통신업종들이 지금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통신 서비스가 주로 이제 주가가 센티먼트가 약세 구간인데 올해 대선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제 없다 이런 부분에서 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 정책이라든지 네네. 죄송합니다 배당 정책과 정책 그 실적 성장 가시성이 기댈 때다라고 하면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올해 이제 SK텔레콤 DPS 같은 경우는 3,500원 배당 수익률이 6.2% KT는 2,000원 정도면서 6.3% LG유 플러스가 800원이니까 6% 그러니까 배당 정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배당 구간이다 이야기되는 것 같고 실적 성장도 계속되기 때문에 방어주로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KB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뭐 에너지 주들이 S-OIL이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섹터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에 나온 리포트 하나 중에서 지금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하나 눈에 띄는데 LS그룹주에 대해서 대표적인 원자재 주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3사가 LS라든지 LS일렉트릭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LS계열사들이 대부분 다 구리나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고요. 예, 주가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에 역행하고 있다고 이제 리포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 가격 강세가 전선 계열사 그리고 동재련 등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고 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LX 일렉트릭 자회사인 LX 메탈의 후유관 사업의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중동 국가들이 전력망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LS 전선의 해저 네. 케이블 그리고 LX 일렉트릭의 태양광이나 ESS 스마트 그리드 등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일단 키움증권에서 LS 그룹주 관련된 코멘트를 하나 낸 것이 LX죠. LS. LS. 예, LS. 네. 그 LX 인터내셔널하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종목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원 개발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자원 개발 주로 분류가 되면서 네. 주가가 최근에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역시나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물류 에너지 대란이 이제 장기화된다면 투자 대안으로는 역시나 운송과 정유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리포트인데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급격하게 변한다면은 뭐 이런 포지션이 다소 좀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기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중 확대는 충분히 가능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해운과 정유 업종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에서 이 대외 변수 영향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운과 정유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역시나 리포트를 썼고요. 네. 기존에 없었던 모멘텀이 이번 분쟁에서 갑자기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미 이제 팬데믹의 혼란이 수요보다 공급을 더 크게 위축시키면서 운임과 정제 마진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러시아 사태 역시 수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반면 이제 그 시클리컬 산업의 특성상 주가가 피크아웃 우려를 너무 빨리 반영한 탓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공통적인 기회 요인이 아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 포워드 기준 PER이 2배 그리고 펜오션과 대연해운도 PBR 1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고 SOL 같은 경우도 뭐 정제 마진 강세도 불구하고 1월 달보다 주가가 더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네. 리포트는 일단 아직까지는 운송 정류 쪽에 현재 투자 대안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리포트 이런 게 잘 귀에 안 들어오시는 모양입니다.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사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시장을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아직은 좀 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3월 10일 날 CPI 지수가 나오는데 이 CPI 지수가 지금 컨센이 7.8에서 7.9 정도 되는데 네. 8 넘게 나온다면 사실 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 3월 중순에 2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결국 50BP 빅스텝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좀 더 이제 이야기들이 될 수 있고 지금 6월까지 뭐 1%포인트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한 컨센이 더 강화되면 결국은 3월에 25BP가 인상되겠지만은 네네.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좀 불투명한 어떤 부분에서는 하방 쪽으로 시장을 한 번 더 이제 출렁일 수 있다,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하방에 대한 지수가 어딘가 계속적으로 이제 추정 리포트는 나옵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 뭐 어떤 쪽에서는 뭐 PBR 한 배 기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사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뭐 2,500 정도는 가야지 코스피 저점에서 기회가 된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방향성은 대부분 다 좀 더 보수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그 변곡점은 3월 중순 FOMC 회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3월 10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3월 10일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또 돌아오죠. 거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편입과 관련해서 또 수급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 CPI 지표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밤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10일 날이 상당히 또 중요한 변동성 확대 국면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일도 걱정이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16일인가가 또 러시아가 뭐 그 채무에 대해서 예. 돈 안 줄 수도 있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한 16일까지는 그럼 계속해서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상황이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뭐 만약에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또 이제 레버리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쏟아질 수 있는 레버리지 가격 국면.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있다고 제가 일부 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보고 진입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PB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뭐 극대화시키거나 그리고 기존의 레버리지가 좀 크게 포지션상에 너무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레버리지 부분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뭐 대출로 사거나 뭐 이런 분들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신용 대출 신용, 풀로 그렇죠. 이렇게 막 하는 네. 분들은 조금 혹시 조심을 2,600이 지금 이제 간당간당 하잖아요. 2,600이 예를 들어 조금 뭐 무너진다. 네. 이러면 기관들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더 팝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들이 높게 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이제 펀드의 그 로스컷 규정 때문에 그것은 뭐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매도가 이제 로스컷 네네네네. 규정 때문에 나올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기관들 중에서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 매수 타임으로 생각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뭐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금융투자가 143억 정도 현재는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이 일부 476억 정도 일단 거래소를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1150억 정도 팔고 있고요. 네. 뭐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122억 정도 좀 저점 매수가 일부 아침엔 들어오는데 뭐 지속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더 빠져서 산다 아니면 더 빠지니까 로스컷을 다 한다 이것보다는 워낙 많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네. 이건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많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로스컷에 뭐 결국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뭐 수급 쏠림은 한 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전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돈은 많이 풀린 상태잖아요. 네네. 이 돈은 그러면 이렇게 막 변동성 커지고 막 불안해하고 이럴 때는 주로 어디로 뭐 잠깐 쉰다든지 아니 어디로 가는 데가 있습니까?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뭐 주식을 안 사는 자금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MMF나 이런 아, 쪽으로 그런 데로 좀 쏠리기도 하고 예, 단기적으로 그냥 넣어놨다가 주식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 자금들 그래서 MMF 좀 넣어놨다가 이렇게 옮겨서 이제 뭐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갈 데가 별로 없죠. 뭐 갈 데가 별로 없고 이번에 그 미국 시장도 보면은 역대 지금 그 자산가들이 보면
예,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과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예, 그 도표를 봤는데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만 어, 최근에 S&P 500 관련된 역대 자산가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그 S&P 500을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산가들이. 그래서 다소 좀 이게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좀 이례적인데 근데 이게 좀 과거하고 다르게 생각할 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예, 전쟁 터질 때 무조건 사면 먹었어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 더 인베이전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전쟁 침략에 대해서 네네. 주식을 사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태는 조금 또 다르게 가는 국면이에요.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약간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짧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있어서 물론 뭐 그 전쟁이란 게 언제든지 이제 빨리 급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누그러지지 않고 있고 예, 상품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귀결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잘 버텼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은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미국은 원자재가 수급이 작업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원유 관련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거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거의 안 합니다.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더 좋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그나마 버텼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도 뭐 3% 이상 빠지니까 시장이 다소 좀 출렁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사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만 없으면 네. 이 상황이 이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중국의 왕이 그 외교부장이 네. 러시아 제재 반대한다. 아. 그런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내세내오니까 이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가 약간 느슨해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사실 여론이 그렇잖아요. 그 무고한 우크라이나 막 국민들 막 다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러시아 제재에는 중국은 반대한다라는 게 왕이 예, 외교부 장관 입에서 나오니까 야 이게 앞으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 안보적인 대립도 더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걱정들도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장은 살짝 좀 제가 이제 두 분 말씀하는 동안 이제 제가 지금 본 이유가 장은 살짝 좀 회복되는 모습이 좀 일단은 좀 나오네요. 시작 때보다는 조금 네, 코스피 네. 기준으로 0.8 네, 네, 네. 물론 이제 뭐 코스닥도 1% 어간으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들이 플러스 반전하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이 그냥 조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 풍력 관련주 같은 것들. 아. 네. 이제 유가가 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그런데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도 빠진 상태에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은 그나마 이제 통신주들. SK텔레콤, U+, KT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재가 좀 있었던 분위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리바운딩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S-OIL은 역시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서도 오늘 역시 좋은데 주가가 아직도 좀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실제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은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신재생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종목이 좀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은 순수 NCC는 원자재가 급등하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데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뭐 롯데케미칼도 일단 플러스권으로 좀 돌리는 분위기고요. 그 외에도 뭐 개별 종목으로 좀 본다면은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실적을 냈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그 상장 때문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네. 실적만 놓고 보면 역대급이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장품 기본법이라는 게 30년 만에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의 그 아주 그 약한 아주 그 그냥 막 분포되어 있는 중국 자체의 어떤 브랜드들을 좀 정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조 시설이나 공정 뭐 GMP 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로컬 업체들이 지금 코스맥스 쪽으로 OEM, ODM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다 이제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데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상장 여파 때문에 주가가 빠
빠졌는데요. 근데 아무튼 뭐 분할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워낙 실적이 좋아서 시장은 목표 주가를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종목들 중에서 조금 반짝거리는 종목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금 이제 반등세가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좀 비켜날 수 있는 것들이 또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소 조금은 좀 수급들이 다소 좀 빠진 상태에서 이런 쪽에 약간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뭐 클래시스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내는 것 같고 오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유니드라는 종목이 이제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 또 나왔는데 이게 네. 천연가스나 석탄 부족에 대한 비료계 부족에 따라서 상당히 수혜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유니드라는 종목을 이제 지금 목표 주가를 상당히 강하게 14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나오는데 결국은 염화칼륨 급등을 하면 가성 칼륨이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하나증권에서 유니드라는 종목을 좀 강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TCC 스틸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증설 관련된 미반영 보수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일부 그 TCC 스틸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그러니까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 관련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국내 셀 업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그 급증하고 있는 판매량 때문에 수익성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모멘텀이 가속화된다 보고 있는데 지금 유한타 증권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업사이드가 거의 70-80%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아주 스트롱 바이 의견을 냈는데 네. 시장에서 이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멋있죠? 아침 네, 시장 쭉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꽉 찬 내용으로 오늘 아침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신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애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 1.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 1,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 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네. 엔진 오일하면 또 엑슨모빌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최대 엑슨모빌 세계 최대 정유사인데. 네. 네? 모빌 원 유명하잖아요. 그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구나. 네. 여러분 차에 나 어제 갈아 지난주 갈았는데. 엑슨모빌이죠? 아 깜빡했네. 아 다시 갈으세요. 엑슨모빌이 아닌 엔진 오일은 차들이 오일 천재. 차들이 받질 않아요. 아유, 오늘 아침 하여튼 뭐 실없는 농담도 적절치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아까 시작할 때보다는 좀 낫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0.7, 6, 8 뭐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 이런 것 같아. 지금 모든 게 다 불확실해 보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최대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 정치 이벤트 중에 대선이잖아. 네. 대선도 내일이지. 또 FOMC 있지. 또 우크라이나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뽀얀 안개니까 뭘 하기 다 참 겁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경기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전쟁, 정치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은 과거도 이렇게 쭉 지나놓고 보면 예, 물론 이제 뭐 섣불리 얘기하기 좀 그렇죠. 네. 근데 다 지나가는 그 일이었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기억들이 많죠. 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겠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짜 큰일이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겠죠. 특히 전쟁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1차 대전 또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으나 인류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극복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주식도 주식입니다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무고한 사람들이 더 다치지 않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지 않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대통령 선거도 이제 내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많이 사전투표를 하셨던데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고 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그런 앞이 아주 그냥 막막할 때 시원한 바람으로 좀 안개를 좀 걷어줬으면 좋겠다. 시원한 바람.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CS윈드? 죄송합니다. 그거 좀 오르는 모양이지? 오늘 좀 올랐어요. 참 보면 단순해. 20%만 더 가면 이제 본전이에요. 응? 본전까지. 장이 약간 반등하는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나도 네. 빨간 게 좀 보이는데? 그래서 그래요? 응. 조금 올랐네 그래도. 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저녁 또 글로벌 라이브까지 쭉 하고요. 내일은 라이브는 따로 없고. 네. 네. 내일은 투표하는 날이니까 저희가 하루 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그래도 이제 내일도 저희 또 좋은 콘텐츠 또 네, 올라가죠. 해드리죠. 네. 네. 내일 모레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